저희 아이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제가 그동안 어떤 치료를 해줬고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안경 없이도 좋은 시력으로 하루 종일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닥터나이키 TMI 진료실 류익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가족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결혼을 해서요. 현재 3남매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기도 한데요. 저희 환자분들 특히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엄마분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 시력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제가 그동안 어떤 치료를 해줬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거기에 앞서서요, 근시라고 하는 거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가족력이 60-7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 근시가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지금 대중에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농도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안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트로핀은 조절마비제라고 하는 안약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조절을 한다는 건 동자가 수축이 되고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인데요. 그걸 인위적으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눈이 그만큼 무언가를 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는 상태로 자극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시 진행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저희가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단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자가 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많이 눈을 부셔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 보는 것을 불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행하는 속도를 억제하는 것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나빠져 있는 시력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안경을 써야 되는 거죠. 안경도 벗고자 하는 엄마들의 니즈에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근시가 진행되는 속도를 억제하는 건 아트로핀 안약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써놓은 드림렌즈가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얘기를 들어보신 걸 겁니다. 자는 동안 렌즈를 껴서 렌즈가 각막을 누르고 각막의 모양을 좀 바꿔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렌즈를 빼게 되면 그 눌려진 모양이 하루 종일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경 없이도 좋은 시력으로 하루 종일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근시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상당 부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렌즈가 현재로서는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근시 진행 억제 치료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이제 근시 진행 억제 소프트렌즈도 출시가 돼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제품은 이제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소프트렌즈입니다. 주변부의 도수를 조금 낮춤으로써 주변에 자극이 되는 자극을 좀 낮춰줘서 실제로 근시가 진행되는 것을 많이 억제해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착용하시던 그 원데이 소프트렌즈이기 때문에 아이가 일어나서 학교를 갈 때 렌즈를 끼고 하루 종일 그 렌즈로 생활을 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렌즈를 버리는 이제 이런 형태의 소프트렌즈가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근시 억제 소프트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시 진행을 억제해주는 안경들도 요새는 좀 나와 있는데요. 중심부와 주변부의 도수를 조금 다르게 디자인한 안경알들이 있습니다. 근시 억제 안경알로 소개가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근시 진행을 상당 부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렌즈나 다른 기타 치료에 좀 거부감이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이런 안경을 통해서 시력도 교정을 하지만 근시가 더 나빠지는 속도도 더디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큰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현재 근시가 4디옵터고 난시가 1.5디옵터 정도가 됩니다. 중등도 근시에 벌써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드림렌즈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생각보다는 열심히 하지는 못했어요. 워낙 겁이 많고 렌즈에 대한 이물감 때문에 그래도 아빠 엄마가 열심히 끼워줘가지고 드림렌즈를 하다가요.
본의 아니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렌즈를 더 이상 끼지 않고 안경으로 전환을 해서 안경 착용을 한 채로 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냥 안경 말고 근시 억제 안경을 좀 쓰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근시 억제 안경을 한번 처방해서 착용을 했었는데요. 아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원근감이 조금 이상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중심부와 주변부의 도수가 다르니까 본인이 보는 것이 조금 왜곡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일반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성인이 되면 제가 시력교정 수술을 바로 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둘째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요. 3.5에 0.5니까 아직 누나만큼 그렇게 시력이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특이하게 초등학교 1학년 때 드림렌즈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누나가 시작을 하니까요. 너무 본인도 드림렌즈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둘째는 저나 아내가 렌즈를 껴주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인이 직접 렌즈를 끼고 빼고 잘 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쯤이 되니까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본인도 조금 이제 꾀가 나는지 착용하는 것이 약간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 렌즈 타입의 근시 억제 렌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마이사이트를 처방을 해줬습니다. 저희 집 막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작년 11월에 검사한 걸로 근시는 없었고 난시만 0.5디옵터가 있었습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형이나 누나 모두 다 근시가 있고 엄마 아빠 모두 근시가 있어서 수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막내도 현재는 안경 착용이 필요 없는 상태지만 아마 조만간 시력이 떨어진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을까. 저희 아이 셋은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의 시력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성향이나 눈이 나쁜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맞춤형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오늘 닥터나이키의 TMI 진료실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